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근 하이투자증권 신사업 추진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주시는데 정말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또 지난주랑 이번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바로 미국의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일부 사이트에서는 해리스 지지율이 벌써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월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이슈가 그야말로 그 지금 주식시장을 뭐 좌우한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 재선에 대한 도전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서 네. 완전히 그야말로 지금 대선 판도가 다시 리셋이 된 상황인데 결국 그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거의 뭐 확 실시된다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시장의 반응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죠. 뭐, 네. 이제 그 대의원수도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어떤 확인만 남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해리스 대통령의 카드가 뭐,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후원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감안하면 가장 혼란이 적죠. 괜히 뭐 여기서 다시 뭐 경선을 하고 하면은 또 이제 혼란이 더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지금 최선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미 언론에서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있죠. 그야말로 그 흑인 여성과 네. 그야말로 완벽한 백인 남성의 어떤 그런 그 대선 구도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를 정말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 그 지지층 사이가 굉장히 간극이 크지 않습니까? 네. 뭐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도 뭐 대선 불복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인종 성별의 어떤 대결 구도까지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제 아마 역대 가장 격렬한 분위기의 대선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트럼프 후보와 이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 지지율이 좀 벌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뭐 최근 조사 보면은 오히려 지금 역전된 네. 그런 뭐 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벌써 뜨거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이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조금 시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주의 분위기가 트럼프 후보의 어떤 당선이 좀 굳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한 트럼프 트레이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어떤 메인 흐름이었는데 네. 이게 일주일 만에 좀 이제 완전 바뀔 수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이제 퇴조를 하고 그렇죠. 또 이제 새로운 또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전의 흐름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완전히 조금 그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뭐가 섣불리 나서기 힘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의 강세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시장을 들면은 네. 러셀 2000이 어제도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셀 2000이 지금 최근에 10거래일 중에서 9거래일에 1% 이상 상승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물론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 누구였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에서도 중소형주들이 참 못 갔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M7으로 대변되는 네. 빅테크들이 시장을 리드를 하면서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외가 됐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니 이게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흐름이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 뭔가 그동안 좀 이제 소외되었던 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조금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연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대선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변동성 국면이 강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이전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네. 인식을 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지난주에 막 본격화되면서 뭐 피해를 입은 업종들이 반도체라든가 그렇죠. 뭐 자동차라든가 사실 이런 업종들이 좀 피해를 입었죠 많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결국 이러한 업종들이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어제는 조금 이제 반도체라든가 반등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성에 안 차는 반등이죠. 그야말로 조금 이제 좀 그
아침에 강하게 양봉을 세웠다가 오히려 윗꼬리가 달리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성에 차는 반등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좀 상대적으로 그 약했던 업종들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9%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월요일 날 좀 반등을 했고 어제는 조금 주춤했습니다만은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좀 바뀔 수 있을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앞에서도 강조드렸습니다만은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고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이슈, 이벤트에 대한 이런 그 고려들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11월 대선까지는 네. 굉장히 이런 변동성에 기반한 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조금 저는 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배트를 짧게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시장 대응을 조금은 짧게 가져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1월 대선을 앞두고 시장 안에서의 정말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그런 만큼 우리도 짧은 호흡으로 시장과 함께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중소형주가 강했던 이유 사실은 대형주가 그만큼 부진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주가 부진했던 이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가장 큰 이유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반등의 시기를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될지 어제 정도 어제 오늘까지 M7 나름 실적과 함께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대형주나 기술주 어떻게 좀 흐름이 전개가 될까요? 사실 이제 이게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기술주의 하락에 대해서는 한 번 올 것이 왔다라는 또 시각들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차익 실현의 기회를 좀 이제 봐야 되는 시점인 건 맞는데 결국 그 구실이 뭐가 되느냐가 중요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트럼프 후보의 발언, 네. 대만에서 어떤 그런 TSMC를 때리는 발언,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또 발언.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반도체 업종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하면서 네. 이러한 기술주들에 대해서 좀 이제, 아, 이제 좀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심리를 좀 자극한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이제 좀 이제 하락이 촉발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 대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뭐 누가 대구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런 공포 심리가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죠. 이게 지금 이러한 기술주의 하락이 뭐 AI 거품의 붕괴 시작이 아니냐. 너무 좀 나가는 분위기 극단적인 그런 뭐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기술주가 워낙에 이제 쉼 없는 상승세를 이어왔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차익 실현의 기회를 삼으려는 그런 시각들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은 조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실적이에요. 2분기 실적입니다. 이제 간밤에 알파벳,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 좀 약간 엇갈렸어요. 네. 알파벳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을 해서 괜찮은 반응이고 테슬라는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또 어닝 좀 쇼크의 수준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빠지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이제 알파벳, 테슬라로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또 이제 메타, 아마존, 애플 계속 이제 줄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빅테크들의 2분기 실적이 분수령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 실적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해서 시장을 안심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계속해서 지금 실적 발표 시즌마다 이러한 그 빅테크들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높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실적 가지고는 시장이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러한 어떤 그 장기적인 AI 기반의 어떤 그 성장 기대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한 그 투자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네. 좀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뭔가 시장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실적 발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던 만큼 고점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심리로 인해서 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사실 요즘 이렇게 우리가 대선과 실적에만
급증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약간 소외됐던 부분이 바로 금리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FOMC도 회의가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지난주 유럽은 동결 유지를 했고 9월 대선은 조금 더 강하게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연준,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연준의 결정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 여타 그 중앙은행들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한 그런 그 중앙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글로벌 그 금리 인하의 트렌드를 이제 그 트렌드가 시작이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연준이 뭐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요번에 이제 7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뭐 이미 이 부분은 좀 예고된 상황입니다. 한 번이 금리 인하한 상황에서 이제 요번에는 금리 한번 건너뛰고 9월에 아마도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인하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 네. 결국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요번에 이제 그 라가르드 ECB 총재의 임금 상승률에 관련된 언급이에요. 지금 임금 상승률이 지금은 높은 상태고 그리고 연내 추가로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네. 임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내년 정도부터는 이게 확실히 둔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어떤 그 배경으로 해서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점차 이제 고용 지표들이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임금 상승률의 둔화도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그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금리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임금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해석이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향후에 어떤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결국은 이제 계속 지속적인 네. 어떤 그 물가의 안정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꺾이면은 물가도 안정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배경으로 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이어갈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점이 좀 시사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임금 상승률의 둔화 기대와 더불어서 수요 둔화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그렇다면은 이건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고 결국 ECB도 또 이제 이번에는 쉬었지만은 9월 달에 아마 금리나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어떤 그 시장의 기대는 네. 뭐 ECB도 금리나 하고 또 이제 연준도 금리나 하고 그쵸. 이런 쪽으로 간다면 정말로 이제 어떤 글로벌 금리나의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결국 그것이 9월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 9월 연준의 결정은 조금 더 봐야 돼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변수가 있을 수도 그쵸. 있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시장에 기대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좀 반영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캐나다나 유럽 이미 금리 인하 진행을 했고 연준의 결정만이 남겨져 있는 상황인데 워낙 고용이나 인플레 최근엔 연준이 선호하는 쪽으로 지표 방향성이 또렷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7월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치도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너무 간 걸까요? 사실 7월은 조금 아마 연준도 너무 급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지표들을 좀 더 확인한 지금 제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지금 연준의 최근의 어떤 방향은 일단 지표를 최대한 확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섣부른 결정, 그러니까 겁을 내고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빨리 이제 하고 싶더라도 일단 지표를 최대한 확인해서 시장이 어떤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아마 연준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7월의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고요. 네. 결국은 이제 9월이 가장 빠른 그런 어떤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9월이 제일 빠르지 않겠는가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표를 봐야 된다 설명을 주셨고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 혹은 7월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대선 리스크나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어닝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실적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지금은 이런 미 대선이라는 변수가 시장의 영향력을 굉장히 지금 키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또 여기서 불확실성이 좀 더 가중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앞서도 강조드렸습니다만은 변동성의 확대 구간에서 오히려 이를 좀 이용하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런 그 좀 불확실성을 줄이는 그리고 변동성을 이용하는 어떤 짧게 대응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다시 한번 뭐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 이제 이러한 변동성을 그나마 제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주요 기업들을 비롯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이런 업종이라든가 종목별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또 확대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2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약 60% 정도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뭐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네. 뭐 현대차, 기아차도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런 네.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에 이제 좋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러한 그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 호전의 등이 없는 이런 업종 기업들 중심으로의 네. 어떤 시장 대응이 지금으로선 최선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출 긍정적으로 잡힐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확인해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동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